15번째 수업입니다. 레슨 15. Particle Filter와 그리고 HMM Application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 첫 번째 다루는 소재에 있는 Particle Filter는 우리가 예전에 Robotics for AI인가? AI for Robotics 두 번째 과정이었죠. AI 두 번째 과정 AI for Robotics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복습한 의미에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티클 필터링에 이어서 또 몇 가지 알고리즘 살펴볼 텐데 로컬리제이션 이거 우리가 했던 거죠. 했던 걸 이제 코드 측면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전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 코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DBN도 다룹니다. 다이나믹 베이즈넷이라고 하죠. 상당히 재미난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most likely expectation이라고 해서 explanation이라고 해서 MLE라고 부르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쉬운 답이 정답이라는 거죠. 요 알고리즘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한 다양한 응용 사례들 우리가 공부했던 HMM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응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15번째 수업 시간을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추천드리기로는 지금 15번째 수업 이걸 바로 듣는 것보다는 건드리고 16번째부터 해서 17, 18, 19번째까지가 다 베이즈넷입니다. 그 베이즈넷 수업을 다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 15장을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아마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원래 2016년도는 그런 식으로 순서가 구성되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 HMM 파트가 앞으로 좀 당겨져 와 있네요.